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은 가방 추천편인데요. 오늘도 금전지원 없이,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려서 제품지원만 받고 진행된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취향이 좀 담겼어요. 하지만 절대 코디가 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코디까지 준비했으니까요. 나가지 마세요. 그리고 오늘 영상에 사용된 코디 착장 모두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영상 정리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고른 가방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첫 번째 브랜드는 누깍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누깍은 업사이클링을 하는 브랜드예요. 누깍에서는 소각만이 유일한 폐기 방법인 광고 현수막, 이너튜브, 카이트서프, 돛 이런 것을 사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만들어내요. 뭐 지갑, 파우치, 폰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으니까 웹사이트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많고 많은 제품 중 제가 고른 제품은 사루라는 제품인데요. 스몰, 미디움, 라지 사이즈로 진행이 돼요. 그리고 소재도 PVC로 만들어진 광고 현수막과 이너튜브 중 여러분들께서 고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고 현수막은 라지 사이즈로, 이너튜브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. PVC 광고 현수막의 경우 어떤 현수막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잘 구매를 하셔야 돼요. 진짜 제품이 다 다르거든요. 타이어 이너튜브가 사용된 제품은 뭔가 대체적으로 블랙톤이 물씬 나는데 뭔가 터치감도 굉장히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나고요. 깐지가 나요, 블랙이라. 하지만 살짝의 고무 냄새가 난다. 하지만 절대 그게 불편하진 않다. 요 정도? 뭐 가방 냄새 맡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 요 앞쪽에 사용된 벨트도 안전벨트를 업사이클링 했다고 하니까 아, 내가 가방을 사면서 내 돈을 쓰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포청장 수여해야 돼. 물론 끈 조절도 가능하고요. 라지 사이즈의 경우 굉장히 큼직해서 남성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아, 나는 저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어 하신다면 미디움 사이즈도 충분히 공간 수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가방 관리 잘 못해, 그냥 굴러다녀도 튼튼한 가방을 원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자랑할 수 있잖아, 나 환경을 사랑하는 온실 지킴이야, 이런 느낌? 그래서 이 메신저백을 활용한 제 추천 코디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깍에서 한 제품 더 준비했는데 타일러 패니백입니다. 얘는 윈드서핑 도수로 만들었어요. 그거 아시죠? Almost Paradise.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내가 그대의 F4. 그래서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엄청 가볍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 들고 다니기 진짜 편하겠다 싶었어요. 가볍기도 하지만 터치감이 뭔가 파삭파삭 거려서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. 이 제품도 역시 제품마다 그래픽이 다르게 들어가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. 그리고 지퍼에 달린 이 끈도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. 어쨌든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잘 찾아서 뭐 랜덤하게 고르는 그 맛? 이 제품 역시나 끈 조절이 가능하고요. 수납은 엄청난 짐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뭐 지갑, 립밤, 뭐 핸드크림 정도 들고 다니는 남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. 누깍 제품분들은 단점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스크래치가 가있거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빈티지한 멋이기도 하고요. 이왕 스크래치가 나와있으니까 나도 좀 막 쓸 수 있는 그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 점은 참고하시고 구매해주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타일러 패니백도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 보여드릴게요. 다음도 업사이클링을 한 브랜드인데요. 리빌드 프로젝트예요. 여기선 버려진 데님을 업사이클링해서 지갑, 모자, 가방, 의류 다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분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. 많은 제품분들 중 제가 골라온 제품은 알렉사입니다. 컬러는 다양한 데님으로 나오는데요. 고르시지 않으면 랜덤 발송되니까 요거는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랜덤으로 받아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뭔가 둥글둥글한 쉐입감이 뭔가 도시락 보따리 감성?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호였어요. 사이즈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것저것 넣어 다니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뭔가 사이즈 끈 조절이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다? 그래서 나는 키가 작은데 이걸 좀 더 짧게 메고 싶어 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어요. 매듭을 좀 풀어서 당긴 다음에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조금 아쉽기는 해요. 하지만 그것도 감성으로 승화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 가방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리빈스 프로젝트에서 한 제품 더 준비했는데요. 좀 더 과감한 제품, 제 취향 반영을 해봤어요. 다로라는 제품입니다. 청바지 상단 부분 두 개를 이어서 레이어링한 가방인데요. 이 제품 역시 컬러를 고르시지 않으면 랜덤 발송되니까 잘 고르시길 바랄게요. 남성분들에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작지도 않은 사이즈여서 저는 추천드려요. 수납도 넉넉히 돼서 뭐 아이패드, 책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. 요 앞에 있는 주머니들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곧다 넣으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요 제품은 쉽게 끈 조절이 돼서 크로스로 매셨다가 아니면 한쪽 어깨에 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남들이 흠이 드는 가방 따위 싫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. 제 취향이거든요.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 코디입니다. 자, 마지막 브랜드는 제가 프린팅 티셔츠 추천도 했던 캡터스 소잉 클럽입니다. 사실 이 브랜드는 가방이 주력 제품이거든요. 사장님께서 직접 일본 가셔서 가방 제작까지 배워오셨다고 해요. 이번 시즌 컨셉은 반다나. 그래서 반다나로 만든 모자도 있고요. 쿠션도 있고요. 요런 파우치도 있습니다. 너무 귀염뽁짝하지 않나요? 잘 그렸죠. 왜 이러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제가 골라온 가방은 반다나 사코슈인데요. 미국에서 생산된 반다나 원단을 사용했고 이탈리안 스웨이드를 사용해주셔서 솔직히 좀 부대가 나요. 자꾸 이 스웨이드를 만지게 되는 그런 변태 같은... 아니, 연집자가 자꾸 만지더라고요. 나 아니고. 연집. 나 아니고. 가방 끈 부분에도 반다나랑 스웨이드를 넣어주셔서 맛있다. 컬러웨이는 네이비, 레드, 블랙으로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가방 사이즈가 1, 2로 제작이 되는데 1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미니백 사이즈, 2는 조금 더 큰 아이패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. 반다나 원단감이 사용됐지만 밑에 스웨이드가 좀 모양을 잡아줘서 무너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두 제품 모두 끈 사이즈 조절이 되는데요. 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묶어서 내 몸에 맞게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나 여름에 간단한 옷들만 있어, 화려한 옷들은 없는데 뭔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아메카지 감성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 가방 추천판도 보고 오셨는데요. 제 취향이 듬뿍 담겨서 아이템들이 살짝 유니크한 맛이 있었지만 코디까지 보여드렸으니 마음에 드신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도 역시 전 브랜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